안녕하세요. 10월 15일 금요일 아침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고요. 그 중에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수여하셨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 규칙들 또 성막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뭐 장수로는 20장부터 31장까지 11장에 불과하지만 11장에 길게 걸쳐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기간은 40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40일 동안 산에 머물게 되었고요. 그 시간 동안에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3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의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요. 아론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모든 금붙이들을 모아다가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는 애굽의 흔한 신 중에 하나였죠. 아피스라고 하는 농사와 풍요를 담당하는 신입니다. 그들이 흔하게 보았던 신을 번듯하게 만들고요. 아론이 말하기를 이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낼 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자 했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부터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취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속히 내려가라 말씀하셨고요.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분노하고 화가 난 표현이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 뜻을 돌이키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을 진멸하시거나 애굽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서 그 신이 다 죽였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불신앙과 배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무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마치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갈 때 그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 자식의 삶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그것보다 더 우리가 죄에 노출되고 죄악의 길로 빠져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통곡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한다면, 하나님 슬퍼하지 않도록 비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결단코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는 일, 하나님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힘쓰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